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시야를 어디에 줘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마 금요일입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요번 주도 잘들 보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제 초점이 지금 제가 어색한 게. 아니, 이게 카메라를 보고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찍었을 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제 얼굴 나오는 화면 자체를 보고 찍고 있거든요.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은 이놈아 뭔 얘기하지 궁금해 하실 텐데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오늘의 전대건의 문장도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문장 뭐를 준비를 해봤냐면요. 야, 니 아침은 꼭 먹어야 돼. 아침은 안 걸러야 된대. 이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말로 전하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굳이 직역을 하자면은 아침 식사, 아침 끼니는 안 걸르는 편이 좋겠다 정도의 표현이야. 뭔가 좀 한국말 어색하죠? 여러분들 영어로 좀 떠올리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네 아침은 걸으면 안 된대 정도의 뉘앙스 표현입니다. 영어로 한번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건, You better not skip breakfast. You better not skip breakfast. You better not skip breakfast.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더, You better not skip breakfast.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조동사 한번 활용했을 거예요. had better라는 표현이 있죠. had 띄우고 better 있을 겁니다. had better. 근데 you랑 붙으면서 이게 you had better도 맞지만 그러니까 you better 정도로도 발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you better로 연습을 할 거고요. you better do something 하게 되면은 동사하는 편이 좋겠다. 뒤에 오는 여러분 동사 한번 붙이면 돼요. 동사하는 편이 좋을 걸 이런 뉘앙스예요. 그죠? 근데 you better not do something. you better not not을 붙여주시고 뒤에 do something을 하게 되면은 동사 안 하는 게 좋을 걸 이런 정도의 negative 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동사 표현으로 붙일 게 you better not 뒤에 뭐가 붙나요? 끼니를 거르다. 오늘은 특히 아침 식사가 되겠죠? 아침 식사는 여러분 뭐예요? breakfast. breakfast입니다. 발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가 아니고 breakfast입니다. 아시겠죠? 요 끼니 따위를 거르다라고 할때잘쓸수 있는 궁합이 짝짝꿍이 잘 맞는 동사가 skip 있어요. skip. 그래서 얘를 뒷붙여갖고 skip breakfast 하면 우리말로 뭐예요? 끼니를 거르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다예요. 그죠? Let's just skip breakfast tonight. 아, let's just skip breakfast today. 이렇게 하면은 오늘 아침은 그냥 먹지 맙시다. 건너뛰읍시다. 이런 뉘앙스 되잖아요. Let's just skip breakfast. 근데 여기서는 이 skip breakfast만 띡 따갖고 you better not. 니 동사 안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정도의 뉘앙스 띡 갖다 놓고 뒤에다가 skip breakfast만 딱 붙이는 거죠. 그럼 합친 뭐예요? You better not skip breakfast. You better not skip breakfast. You better not skip breakfast.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말로 전하는 느낌은 뭐다? 아침 식사는 꼭 해야 된다인 느낌. 굳이 조금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아침 끼니를 거르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정도의 표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표현으로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You better not skip breakfast. 아시겠죠? 아니면은 뭐 해볼까요? You better not do that again. 친구가 되게 좀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짓을 했어요. 내가 지금 빡친 상황인 거죠? You're quite upset right now. 그죠? 그랬을 때 친구한테 말할 수 있죠. Hey, you better not do this again. You better not do that again. 이짓 다시는 안 하는 게 좋을 걸. You better not do that again. 저지, 네가 해놓은 저딴지 이제는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고자 할 때도 You better not 하고 나는 할수 있는 거죠. You better not sleep late because you have a very important meeting tomorrow. 이렇게. 네 오늘은 늦게 안 자는 게 좋을 거야. 네 내일 중요한 그 미팅 있잖아. You better not sleep late tonight because you have a very important meeting tomorrow.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편도 잘 건져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지금 제 초점이 지금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있는데, 여러분,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욕 보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강의, 영상 강의, 그리고 팟캐스트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guys have a good weekend. Hope you guys have a good weekend. And I also hope to see you all in the next episode.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 Take care in the meantime. I'll see you. Bye bye.